안녕하세요. 옷 만들기 정석의 림빠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뭘 만들까 고민하는데 원단을 아사 원단 또는 거지 원단처럼 얇은 원단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 얘를 안감을 살짝 넣어서 비치지 않게 입는 방법이 뭐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시길래 제가 오늘은 이 디자인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비치는 면 100%의 비치는 이렇게 비쳐요. 비치는 원단을 가지고 만들면 몸판 지금은 안 비치잖아요. 얘를 안에 거를 겉에 거하고 틀리게 안에를 하나를 더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안에를 이렇게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안에 하나를 더 만들어서 목이랑 같이 박아서 넘겨서 놓고 안에 거 말고 겉에 거는 이런 식으로 팔 부분은 또 이렇게 비쳐요. 그리고 팔 부분에 주름을 살짝 잡아서 볼륨감을 줘서 너무 밋밋하지 않게끔 디자인하는 디자인으로 이렇게 밋밋하지 않게 디자인을 만들어 보려고 해요. 이런 식으로 굉장히 시원한 느낌이죠. 굉장히 시원한 블라우스를 한번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자, 지금부터 이제 패턴을 뜰 건데 패턴이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패턴이 두 개가 들어가요. 몸판 이렇게 되는 가오리 같은 이런 몸판이 들어가고 나시 또 안에 들어가는 안감 패턴이 들어가요. 자, 그럼 패턴 한번 뜨는 거 보여드릴까요? 보죠. 자, 지금부터 이제 패턴을 뜰 건데요. 요 옷을 잘 보시면 기장을 정할 건데, 자, 목점서부터 여기까지 기장을 25인치로 갈게요. 자, 먼저 기장을 놔볼게요. 24인치 놓고 24 놓고 1인치를 더 추가해 볼게요. 1인치를 이렇게 추가해 볼게요. 자, 기장을 놓은 다음에 이제 뒷판 원형, 오늘도 66 원형으로 떠 볼게요. 자, 뒷목점에 딱 맞추셔서 카피. 자, 카피하신 다음에 허리선 놓고, 자, 요렇게 요 옷을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가오리처럼 이렇게 품이 넉넉해요. 한 6인치 정도 나갈 거예요. 원형에서 6인치 정도 딱 나가시고, 자, 요 밑에 통은 11인치 정도를 나갈 거예요. 11인치 정도를 이렇게 나갈게요. 자, 11인치 정도 딱 놓은 다음에 이렇게 딱 놓으세요. 자, 그 다음에 어깨로 갈 건데, 어깨에서 1인치 정도 올린 다음에 1인치 정도 이렇게 좀 뭔가 드래프 되기 위해서 어깨가 좀 이렇게 올라와서 내려올 거기 때문에 1인치 정도 올라간 다음에 요 끝점 목점서부터 이렇게 연결을 쭉 이렇게 해줄게요.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자, 이렇게 놓은 다음에 목 부분도 옆에 부분을 한 2인치 정도 시원하게 이렇게 바로 싹 입을 수 있도록 2인치 정도 커팅을 해볼게요. 2인치 이쪽 2인치 나갔으니까 밑으로 1인치 정도 커팅. 그래서 암홀자로 이렇게 목을 라운드로 이렇게 돌아가게끔 만들게요. 여기 부분 없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주름을 잡을 건데요. 자, 목 부분에, 자, 제가 이제 뜨는 부분만 따라하시면 돼요. 처음에 반인치를 띄고 그 다음에 1과 2분의 1을 주름을 잡을게요. 1과 2분의 1을 주름을 잡을게요. 자, 그 다음에 1인치를 띄고, 자, 처음에 2분의 1을 띄고 주름 1과 2분의 1. 자, 1인치를 띄고 또 주름 1과 2분의 1. 이렇게 주름을 잡을게요. 자, 주름은 이렇게 이쪽으로 이렇게 접게끔, 이렇게 접게끔 갈게요. 자, 그 다음 얘도 이렇게 접고, 그 다음에 1과 2분의 1 띄고, 1과 2분의 1 띄고 또 주름 1 반을 놓을게요. 또 주름 1과 2분의 1 놓을게요. 자, 그런데 얘네들은 일로 일로 접었는데, 얘는 반대로 접을게요. 이렇게 어깨 끝부분에 걸치는 주름은 이렇게 접을게요. 주름을 위로 접을게요. 이렇게 얘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접을게요. 이렇게 접을게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나머지 5반 정도를 놓을게요. 5반 정도를 딱 놓을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5와 2분의 1을 딱 놓을게요. 자, 요것만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직각을 딱 맞춰서 이렇게 딱 놓으시고, 여기서부터 곡으로, 자, 요렇게 곡을 그려주실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그려 주실 건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15인치 정도 15인치 되는데 여기 여기서부터 15인치 되는 데랑 이렇게 곡자로 이렇게 써 볼게요. 이렇게 이렇게 자 이렇게 곡자로 딱 쓸게요. 얼마 여기가 15인치 정도 되는 데다. 자 그 다음에 얘랑 이렇게 연결시켜 줄게요. 자 여기서부터 얘는 직각을 맞아야 돼. 직각을 맞아서 쭉 오는데 이렇게 연결되게끔. 그래서 요게 소매통이 되는 거예요. 소매통. 여기가 소매통. 자 이렇게 되면 뒷판이 됐는데 뒷판에도 이제 민소매처럼 하나 들어갈 거예요. 자 그 패턴도 바로 떠볼게요. 어깨 여기서부터 2인치 정도 딱 간 다음에 얘가 2인치 정도 갈게요. 2인치 가고 몸판은 자기 원형에서 1반 정도 품을 키운 다음에 여기랑 끝이랑 연결. 그 다음에 자기 원형에서 나갔으니까 한 반인치 정도만 팔까요? 이렇게 반인치 정도만 여기서 반인치 정도만 내려줄게요. 2분의 1. 1반 나가고 2분의 1 정도 내린 다음에 2인치 간 선이랑 이렇게 굴려주시면 이게 안에 들어가는 이렇게 보시면 또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안에 들어가는 패턴이 된 거예요. 이렇게 안에 들어가는 패턴을 이렇게 뜨신 거예요. 이렇게 뒷부분에도 이렇게 보시면 얘를 넣으면 이렇게 여러분들 안에 런닝처럼 이렇게 탑처럼 이렇게 하나 시원하게끔 하나가 있고 그 위에 덮은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요 패턴을 이런 식으로 하나를 안에 이너 패턴 안간 패턴 정도를 하나 이렇게 떠놓을 거예요. 이렇게 자 이렇게 이너가 되는 거고 겉 패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뒷판으로 앞판 이너도 골시 이렇게 골시로 뜨면은 이렇게 하면은 끝납니다. 어렵죠. 자 천천히 많은 분들이 좀 더 천천히 해달라고 해서 제가 최대한 천천히 해드리는데도 몇 번을 보셔야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아무리 천천히 한다고 해도 몇 번을 보셔야지만 이해를 하실 수 있으니까 제 영상을 몇 번을 보세요. 그러면 조금 더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앞판 한번 떠볼게요. 자 앞판은 뒷판이랑 딱 맞춰서 놓아주시면 되고요. 밑에 부분은 조금 반인치 정도 길게 뒷판보다 길게 해주시면 배불림 넣어줄 때 필요할 거예요. 자 이렇게 고정을 해주시고요. 자 이번에는 앞판 원형 패턴을 가지고 오는데 허리 부분은 똑같이 잡으셔야 되니까 이렇게 허리 부분을 잡을게요. 자 허리 부분 잡으셨으면 얘를 또 제가 다트가 가슴 다트를 안 잡을 거기 때문에 다트만큼 내려 주신 다음에 카피. 카피를 딱 해 주신 다음에 얘 또한 어깨에서부터 1인치 올라가게끔 체크를 해 주시고 어깨점과 같이 평행하게끔 이렇게 그려 줄게요. 자, 그다음에 얘도 어깨 자기 어깨에서부터 2인치를 칠게요. 그 다음에 옆선은 자 밑에 부분은 비치는데 여기가 밑에고 반인치 정도 옆에를 줘서 배불림으로 이렇게 처리를 할게요. 그 다음에 옆 뒷판 비치는 부분 이렇게 비치는 부분 똑같이 카피를 할게요. 똑같이 이렇게 놓고 이렇게 카피를 하고 자 소매 여기 부분 되는데 이렇게까지 되고 자 여기서부터 얘도 직각을 딱 맞추셔서 소매를 이렇게 딱 그려주실게요. 이렇게 자 여기 직각 꼭 맞춰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자 앞에 부분도 한 1인치 정도 이렇게 팔게요. 그래서 옆에 2인치 파고 앞에 1인치 정도 파서 이렇게 굴려 볼게요. 자, 그 다음에 뒷부분에 아까 주름 잡는 순서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반인치 띄고 1반 체크 주름, 예, 주름이에요. 주름을 이렇게 잡을 거고, 그 다음에 1인치 띄고 1인치. 자, 처음에 2분의 1 띄고 1인치 띄고 또 1반 띄고 주름.
1과 주름 이렇게 또 잡을 거고, 요번에 1반 1과 2분의 1 띄고 주름 1반. 그런데 얘는 이렇게 반대로 잡을게요. 주름을.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이 아까 뒷부분처럼 5반이 딱 나올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놓으면 되고, 자, 뒷부분도 안감을 패턴을 뜨면 뒤에 이렇게 비치는 뒷판이랑 비치는 곳이랑 똑같이 이렇게 놓으시고, 자, 2인치 얘도 띈 위치랑 안감을 이렇게 그려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려주시면 안감 패턴까지 됐어요. 뒷판만 잘 떠놓으면 앞판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앞판은 카피 위주로 가면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안감까지 이런 식으로 들어갈 거예요. 자, 이렇게 앞판, 뒷판, 뒷판만 잘 떠놓으면 앞판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끔 여러분들도 뜨실 수 있을 겁니다. 자, 한번 잘라볼게요. 자, 자르기 전에 먼저 안감 패턴들을, 먼저 안에 패턴들을 카피를 한번 해볼게요. 안감 패턴을 비치는 데를 카피해볼게요. 안감 패턴을 밑단을 카피할 때는 한 4분의 1 정도 작게 카피를 할게요. 안감이 너무 밑으로 나오는 것보다 4분의 1 정도 작은 게 더 낫기 때문에 안감은 4분의 1 정도만. 자, 이렇게 패턴까지 완성됐으면 재단을 해볼 건데요. 오늘 재단은 앞판 골시, 뒷판 골시, 안에 있는 이너 골시, 앞 뒷판 이너 골시. 자, 이럴 때 재단하는 방법 잠깐 보실까요? 자, 재단을 할 때는 자, 이렇게 접을게끔 요만큼, 요 폭만큼 안단 들어갈 골시로 해서 이렇게 폭만큼만 이렇게 놓을게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쪽을 반 요만큼만 접어서 놓으시고, 저쪽서부터 이렇게 넓게 해서 접을게요. 얘는 골시로 이렇게 놨을 때 요 정도까지 오게끔, 자, 이렇게 놓을게요. 이렇게 겹쳐지더라도 상관이 없으니까 이렇게 재단을 할게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도 시접 들어가고 여기도 시접 들어가게끔. 자, 이런 식으로 재단을 놓으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다 골시로 다 놓으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재단을 하시는 거예요. 잘 보세요. 이렇게 재단을 놓으면 얼마나 들어가나 볼게요. 한마하고 7치 정도 들어가는 것 같아요. 1.7야드 정도 들어가는 것 같으니까 한번 잘라 볼게요. 이렇게 놓으시면 목 부분, 돌아가는 부분들 다 반인치로 줄게요. 자, 이렇게 재단까지 잘 끝나셨어요. 자, 그 다음 뭐 하는 거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옷 만드는 거에는 이렇게 순서가 있어요. 자, 재단이 끝난 다음에
심지라든지 다대 테이프를 붙여주시는 거예요. 늘어나는 곳은 무조건 다대 테이프를 붙여라. 자, 여기에서 이 옷에서 늘어나는 부분은 어딜까요? 그렇죠. 네크라인이 늘어날 거예요. 자, 심지를 붙일 곳은 없는 것 같고 네크라인에 다대 테이프를 붙일 거예요. 자, 앞판, 뒷판, 겉감에 다대 테이프 붙이고 안에 이너까지 다대 테이프 이렇게 붙여볼게요. 자, 목 부분에 안감서부터 늘어나지 말라고 다대 테이프를 싹 붙여줄게요. 자, 시접 쪽으로 다대 테이프를 딱 붙여주세요. 몸판 쪽도 다대 테이프를 하나 붙일게요. 자, 다대 테이프를 조금씩 붙이시면 가입밥을 잘 안 돌아간다고 이렇게 중간중간 넣는데 안 넣으셔도 돼요. 이렇게 조금씩 곡을 맞춰서 붙이시면 충분히 이렇게 예쁘게 붙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여기도 다대 테이프는 붙이시는 거 아니에요. 주름은 턱을 이렇게 주름을 잡을 거기 때문에 다대 테이프는 안 붙이셔도 돼요. 자, 이렇게 다대 테이프를 딱 붙였는데 미싱하러 이제 쫙 갈 거예요. 미싱하러 딱 가셔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어깨를 박을 건데 주름을 먼저 딱 주름을 요 그 영상 보는 것처럼 한번 주름을 잡아볼게요. 자, 주름을 한번 잡아볼 건데요. 주름은 첫 번째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주름은 이렇게 두 번째 주름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자, 마지막 주름 요 하나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주름을 잡으시는 거예요. 두 개는 이쪽으로 가게끔 잡고 하나는 세 번째 거는 이렇게 가게끔 나머지도 주름을 그렇게 잡아 볼게요. 자, 옆에 이제 주름을 잡았으면은 옆에 어깨를 고정해 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어깨를 고정을 이렇게 주름을 같이 이렇게 박아줄게요. 자, 옆선에 낫지가 있는 옆선 낫지와 이렇게 맞추신 다음에 여기서부터 봉제. 자, 여기 바이어스 부분이 늘어나니까 살짝 땡기지 말고 밀어주시면서 살짝 밀린 듯하게끔 잡아주셔야 돼요. 땡기시면 안 돼요. 땡기면 늘어나니까 딱 이렇게 땡기지 말고 이렇게 밀어줘. 밀듯이 딸려가게끔. 그래야 이렇게 딸려가게끔 이렇게 그래야지 안 늘어나요. 그러니까 바이어스 부분이 이렇게 살짝 잡고 땡기지 말고 그냥 땡겨가듯이 밀려가듯이 박아주시면 딱 끝에가 딱 만날 거예요. 주름을 잡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 옷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말아박는 거예요. 자, 소매 말아봤고 안에 이너 말아봤고 밑단 말아봤고 다 말아박는 거예요. 뭘로 말아박을까요? 자, 오늘은 저번 시간에 제가 노루발 미스마키라는 말아박는 노루발로 밑단을 쫙 길게 말아박는 걸 해봤는데 오늘은 뱃놀을 가지고 말아박는 거 제가 수업 시간에 쭉 뱃놀 가지고 말아박는 거를 촬영을 하는 걸 보여드렸는데 오늘도 다시 한번 꼼꼼하게 뱃놀을 잘라서 사용하는 법서부터 한번 설명해 드릴 테니까 자세히 한번 보세요. 한번 보실까요? 안감 두 개 합칠게요. 어깨하고 자, 어깨하고 오늘은 다 뱃놀로 요걸로 말아박을 거기 때문에 뱃놀 처음 이렇게 해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고 말아박아 볼게요. 자, 뱃놀을 이렇게 구매하거나 이렇게 되면은 요런 뱃놀이 올 거예요. 그러면 제일 먼저 끝에 심, 그러니까 요 빳빳한 굵은 요 심이 있어요. 걔를 잘라내셔야 돼요. 걔를 이렇게 자, 이렇게 심을 잘라내신 다음에 이쪽 오를 풀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오를 이렇게 쭉 풀으세요. 한 네 줄 정도 한번 풀으시면 적당하실 거예요. 네 줄이나 다섯 줄 정도 겉에다가 딱 끝에다가 요 끝에다가 딱 맞추시는 거예요.
자, 끝에다가 딱 맞추셔서 이렇게 박으셨으면 이렇게 마르신 다음에 한번더 이렇게 꼬을게요. 이렇게 이렇게 꼬으시면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한번 꼬으시면은 이렇게 나오면은 여기 부분을 또 이렇게 딱 간격에 맞춰서 요 간격에 딱 맞춰서 박으셨으면은 얘를 이제 빼주시면 돼요. 이렇게 빼주시면 끝에서 이렇게 딱 보시면 여기가 깨끗이 이렇게 말아박아져요. 그죠? 와우. 예쁘게 이렇게 말아박아지니까 여러분들도 아모리라든지 이런 부분들 다 이렇게 말아박으시면 돼요. 자, 뱃놀로 말아 박은 것까지 다 됐으면 오소 거지 다 이제 끝나셨어요. 자, 뭘 할까요? 그쵸, 이제 네크를 정리를 할 거야. 안감하고 박아서 딱 놓을 건데, 요렇게 간단하게 박으시면 될것 같아요. 안감을 뒤집어서 놓으시고 겉감이랑 딱 맞추신 다음에 쭉 박을게요. 네, 시다 밑에 미싱을 시접을 안감 쪽으로 다 이렇게 보낸 다음에 티치를 한번 때릴게요. 안감 쪽으로 시접을 다 모른 다음에 끝에 8분의 1 정도로 스티치를 이렇게 딱 당겨서 스티치를 딱 때려줄게요. 자, 이렇게 안쪽으로 시다 이렇게 미싱을 때리면 조금 있다가 목 부분을 이렇게 다려주시면 이렇게 다려주시면은 깨끗하게끔 이렇게 안감하고 연결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하시면 미싱이 끝났고요. 마찬가지로 소매 이 끝부분도 다 말아 박아 주시면 돼요. 소매 끝부분도 여기 부분도 이렇게 말아 박아 주시면 아까 뱃놀로 활용해서 말아 박아 주시면 끝. 이렇게 안단을 이렇게 처리해 가지고 잘 다려 주시면 늘어나지 않도록 살짝 놓아 주시고 살살 눌려 주세요. 자, 이렇게 말아박은 부분도 이렇게 잘 다려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살짝 말아박은 이렇게 붕 뜨는 거를 다리미로 살짝 죽여주세요. 이렇게 살짝 죽여주시면서 다려주시면 돼요. 이렇게 놓으시면 살짝 사라져, 말아박으면 살짝 뜰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살짝 죽여주시면 됩니다. 자, 밑에 부분도 여러분들 이렇게 뱃놀 가지고 이렇게 쭉 말아 박아 주시면 이렇게 잘 말아 박으실 거예요. 자, 말아 박으신 다음에 여기 살짝 뜨는 부분들은 살짝 스팀 한 번만 가 주시면 다 이렇게 깨끗하게끔 될 겁니다. 자, 오늘은 뱃놀 가지고 말아 박는 것만 잘 하시면 옷이 예쁘게 나올 거예요. 자, 그렇게 한 다음에 안단하고 어깨 부분을 이렇게 한번 고정을 해주셔야지 덜렁덜렁 되지 않으니까 어깨랑 손바느질로 하셔도 되고 미싱으로 이렇게 살짝 그 주름 분량하고 같이 이렇게 고정해 주셔도 돼요. 양쪽 어깨를 고정해 주셔야지만 이게 어깨가 일로 빠지지 않도록 이렇게 고정해 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받고 이제 이제 다려주시면 내 옷이 다 완성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도 천천히 이 영상 보시면서 아, 내가 잘 모르겠다. 그럼 한 번, 두번더 보시면서 잘 따라오시기 바라고요. 자, 그러면 저 림빠는 다음 시간에 더 예쁘고 더 쉬운 옷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날까요? 안녕!